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가워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이따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안녕. 보건구 생활을 한 3주 정도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집인 용인시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구 114만 5천을 자랑하는 수원시 속에 속해 있는 인구 21만 4천 명을 자랑하는 팔달국 속에 속해 있는 우만동에 나왔어요. 힘들었다. 여기 우만동에 보면 제 지금 뒤편에는 아주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유년 시절 아주대학교에서 거의 살았었거든요. 우만동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 지역에서 임시 채식해서 소를 하도 많이 키워서 소마나 우마나 하면서 부르던 게 유래가 되어서 우만동이 되었다고 해요. 네. 최근에 너무 밀가루 분식만 하도 주구장창 먹어서 오늘 또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오늘 여러분 백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갈 곳은 아주대학생분들이 학식에 지쳐 가끔 집밥을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백반집인데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막 드시고 싶은 찌개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백반집에 가서는 좀 다양하게 찌개 종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찌개 백반 특집 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제가 평소에 잘 시켜 먹지 않는 찌개 위주로 한번 먹어볼까 해요. 아닌가? 다 시켜 먹나? 메뉴 보니까 다 먹는 것 같은데. 이 식당도 학생들이 많으면 좀 식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찌개를 먹으러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1일 1강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뿅. 저 여기서 음식 시켜 먹으면서 저 먹는 모습 좀 찍어도 돼요? 먹는 거를 찍어요? 예, 뭐 먹방 하고 싶어가지고. 먹방할 음식이 별로 없나요? 아닙니다. 여기 아주 대학생들이 집밥 먹고 싶을 때 오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네네. 뭐 크게 뭐 피해드리는 거 없이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문을 조금 이따 해도 될까요? 네. 네. 어머니 저 물 주셨어요. 아, 저요? 예. 짠. 여러분 이렇게 서울이 아니고 수원시 팔달국 우만동 아주대학교 앞에 위치한 제일 찌개백반 안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가게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학생들 취향에 맞게. 식탁도 제가 마음에 드는 우드 재질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이 나갔는데 나무숫자 세트를 두고 왔습니다. 반성해. 제일 찌개백반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단 여기는 백반 정식을 시키면 고등어 부위에 된장이랑 청국장을 고를 수 있거든요. 저는 청국장을 선택해볼게요.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하나 시키고 제육볶음도 하나 시키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좀 시키고 먹으면서 뭘 더 먹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한번 저도 주문할까요? 저는 백반 정식 주시는데 청국장으로 주시고 제육볶음이랑 순두부찌개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개수대로 다 주시면. 네. 어머니 간판 좀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아저씨한테 욕 안 먹게 제가 영상 잘 만들게요. 그러시구나. 아. 금방은 막 뚝딱뚝딱 맞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 먹으면서 먹는 영상 좀 찍고 싶어서 집이 용인인데 제가 한 그 아주대 앞에도 한 20년 가까이 유년 시절에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대 학생들이 집밥 먹고 싶을 때 오는 식당이라가지고 소개 좀 하면서 먹방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가게 피해드리는 거 없이 뭐 사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없이 영상 예쁘게 잘. 가게 많이 이렇게 모여간 많이 안 나오면 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하게 나왔네요. 반찬 6가지에다가 고등어구이 7가지 게다가 이렇게 된장찌개랑 청국장이랑 택1 하면은 백반 완성입니다. 저는 제육볶음이랑 순두부 추가했어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고등어를 일단 좀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또 고등어 바르는데 귀신이거든요. 고등어 발라서 여자친구 숟갈에 올려주는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없네요. 여러분 감사히 잘 먹을게요. 박수기야 너무 아깝네요. 이거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너 아니야. 이 친구한테 갔는데 영화를 따로 혹시 얘가 반찬 하나하나 다 정갈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전부 직접 수고스럽게 구우셨어. 쑥쑥 비벼서 살짝 얼큰하고 맵진 않고 단맛은 전혀 없고 딱 전통 순두부찌개인데 바지락이나 조개 없이 고기로 맛을 저번에 동혁이 형 술 먹다가 아 그걸 다 마련해가지고
고기 베이스의 순두부찌개 되게 오랜만에 먹습니다. 오징어 콩자반 호박씨. 맛있다 이거. 아, 고등어 진짜 맛있네. 형님은 고등어 제일 맛있어. 하모니카도 볼 수 있고. 참치찌개랑 김치찌개랑 꽁치 통조림찌개가 있거든요. 참치찌개랑 김치찌개를 섞어 놓은 듯한 꽁치 통조림찌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갈비탕이랑 뚝불이 있는데 뚝불을 먹어보겠습니다. 그게 좋겠다. 사장님, 저 꽁치 통조림찌개랑 뚝불 하나 더 주세요. 네. 뭐 그냥 되는 대로 먹으려고. 다 먹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 순두부찌개 좋아. 고기 베이스. 제육볶음 딱. 고기 7, 비계 3. 아, 맛있다. 지금 이게 제일 맛있어요. 먹은 것 중에. 어, 형님 잘 먹겠습니다. 마법사시다. 뚝딱뚝딱. 고맙습니다. 네. 어, 청국장이 저는 현재 제일 맛있습니다. 좀 깊은 편이에요. 짜지도 않고 간도 딱 좋습니다. 최고.
청국장이 내 스타일입니다. 된장이 좋으신가 보다. 백반정식에 청국장 아니면 된장찌개 고르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하나 더 시켜먹고 싶다. 꽁치. 꽁치는 뼈 안 발라 먹어요, 그냥 먹어요. 아, 행복합니다. 이 꽁치 특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생선살 씹히다가 마지막에 은근한 기름기. 오, 오랜만에 단맛이 덜한 뚝불 영접. 딱 좋다. 원래 달아가지고 한 숟갈 먹으면 밥 두 번 먹거든요. 근데 이번 한 숟갈, 한 숟갈 딱 정량. 사장님, 저 사이다 하나만 주실래요? 아, 아니지. 아, 좋다. 아, 이렇게 재워 얹어서 김 딱. 아, 못 참지. 아, 학생들이 좀 웃으시잖아요. 제 입이 그래요. 아, 딱 매운 거 먹고 간이 별로 안 된 어묵 한 입. 고아가 아주 좋아요. 아, 고등어. 아, 육개장 갈비탕. 뭐 먹을까? 아, 고민했나. 육개장 갈비탕 뭐 먹을까? 사장님, 육개장 갈비탕 중에 뭐가 날까요? 육개장 갈비탕 중에 뭐가 날까요? 육개장 갈비탕. 육개장 갈비탕은 가장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모님 뭐가 맛있으세요? 저는 육개장. 그럼 육개장 주세요.
김치가 푹 익혀지지 않아서 뭔가 사과 아삭함이 있어서 좀 더 좋네요. 지금 상태. 꽁치가 몇 개 들은 거야? 아까 여섯 개, 일곱 개 들었구나. 고맙습니다. 오. 육개장 좀만 기다려. 좀만 쉬어라. 김치 김치찌개 하나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짭짤거려가지고 맛있어. 당면살이 괜히 반갑잖아요. 사장님, 저요 김이랑 이거 콩자반이랑 어묵 좀 조금만 더 드세요. 맞습니다. 공깃밥도 두 개만 더 주세요. 네. 아, 반찬이다. 맛있어. 먹습니다. 적당히 새콤하다.
나도 저런 시절 못 봤는데. 야, 야. 아, 고사리 당면. 좋아. 나머지 밥도 말고. 어, 많이 먹었네. 일곱 개 먹은 줄 알았는데 여덟 개 먹었네. 쑥 내려갑니다. 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삼겹 두루치기 2인분 3인분 이렇게 주문을 하네요. 아, 나도 그거 먹을 거야. 31.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수원시 팔달구 오만동에 위치한 백반 전문점 젤찌개 백반에 가서 참 많이도 먹었네요. 와, 백반 정식, 육개장, 제육볶음, 뚝배기 불고기, 꽁치, 통조림찌개, 청국장찌개, 순두부찌개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슛을 10번 때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확히 한 번 때려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까지의 일은 슛을 10번 때린 겁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슛이 들어가는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모두 꼬리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마라도나 교가 실제로 있다고 하죠. 여러분 말 없이 안아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참아내느라, 버텨내느라 다 잘 될 겁니다. 파이팅!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괜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뿅 뿅 뿅 뿅. 광만이 잘 먹었습니다. 아, 저 오늘 배 터지게 먹었네요 진짜. 이것도 그냥 하루에 한 끼. 네. 운동해야죠. 그것도 우리 사장님 유튜브 많이 보시던데 이거 제가 채널 이름이 이거거든요. 예, 네,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영상 올라올 거예요. 강만이? 예예. 예. 제가 올리기 전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뭐, 예. 뭐,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유튜브에서 강만이 팀 나와요? 네. 저 고등기 먹어도 헥헥거리는데 후지지 힘들어가지고. 운동해야죠. 살찌죠. 사모님 저 살 엄청 쪄요. 맞아요. 칼국수요? 칼국수 다섯 그릇 먹겠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좀 뜨문하셨어요? 제가 많이 먹고 가 다행이네. 네, 그렇다고 여기 아주대학생들이 몰릴 때 황청 몰려가지고 못 먹을 때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시간 맞춰서 딱 4시에 왔거든요. 네, 제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듣고 왔어요. 학생들이 여기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장은 안 좋아요. 예? 네? 주인이 못했다고. 아, 사장님이요? 좋아요. 아, 안 그래요. 불친절하고. 에이. 불친절하고 또 이제 아시잖아요. 점심에는 친절하다가 옆에 내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그냥 대충. 근데 사모님 이 눈에 사람들 손님들 학생들이 다 녹아 내릴 것 같은데 인상이 너무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리를 정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손님들 10년 전에 손님들 좀 아 진짜요? 그게 있더라고요. 또 하면서 보다. 맞아요. 얼굴만 기억해줘도 손님들은 좋아하니까 보니까 48,000원? 네. 예, 네, 맞죠? 맞아요. 48,000원. 아유. 고마워요. 아이 별 말씀이요 사장님. 아 근데 진짜 운 좋았어요. 저번 주 지난주 계속 자리 없었거든요. 네. 2주 이렇게. 맞아요. 아, 저도. 가면서 또 더 시키라고. 아니에요 사장님 저. 아까. 잘 먹겠습니다. 네. 그 올라가기 전에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사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몇 살? 네, 오늘. 왜요? 아, 아까 네. 여기서 갔다가 오는 길에. 아, 진짜요? 네. 어디 사세요? 저 여기 지금 자취하는데. 자취해요? 네. 아, 왜요? 여기. 학교요. 아, 아주대학생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어, 아니, 21살. 21살이에요? 네. 와, 진짜. 뭐야, 애기인가, 애기. 이름이 뭐예요? 김남혁이요. 남혁이? 네. 용인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용인에 사는데, 여기 아주대학교가 남혁 친구 나이 때 제가 여기서 한 10년 더 놀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기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 그 영상 네. 잘 보고 있어요. 진짜요? 먹방 하시는 거 보면 네. 원래 먹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와 뭔가 보게 되면 편안한 거 밥 먹었어요? 아니요 뭐 먹을래요? 아 괜찮아요? 형님 뭐 사줄까요? 아니요 왜요? 사줄 때 이럴 때 먹는 거지. 아, 저 본 것만으로도. 에이, 무슨 또 사진 한 장 찍을래요? 나? 아, 네. 네. 이뻐.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랑도 사진 찍을래요? 아, 네. 안녕. 영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식당 끝나고 우리 구독자 남혁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화이팅! 안녕! 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뿅! 뿅! 한 번 더! 하나, 둘, 셋! 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뭐 안 사줘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기 걸려요. 잘 입고 다녀요. 네. 우와, 진짜 여기는 이 아주대 삼거리 거리는 18살부터 27까지 제 추억들이 곳곳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아, 좀 뭐랄까 뭉클한 거 있잖아요. 아련하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그러면서 참 세월 빨라요 진짜. 아, 나도 점점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데 제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출근 잘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뿅. 광만이.